아니 여기 그 국립박물관 같은 곳인데 근데도 사람이 이렇게 없네. 여기가 오만 왕이 사는 왕궁입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나라 자체가 다 돌산에 둘러싸여 있어서, 와, 되게 매력적이다. 여기 약간 되게 조용하고 지금 평화로워서 뭔가 되게 프라이빗한 느낌이에요. 여기는 제가 머무는 숙소입니다. 여기 호텔값이 비싸서 이게 10만 원 정도예요. 여기 지금 어디냐면 그 무스카트에서 제일 유명한 해산물 식당이에요. 아, 여기 사장님 약간 건물주필이야. 진짜 이거 지금 이 모든 건물이 다이 식당이에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가 먹을 생선을 고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먹을 생선을 골라가지고 주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. 일단 제가 음식을 세 가지 시켰거든요. 이제 하나가 곰이에요, 곰이. 그리고 두 번째가 구운 새우, 세 번째는 랍스터. 여기 그 무스카트가 새우랑 랍스터가 저렴해서 오면은 꼭 먹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아부다비에서는 사실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해산물을 많이 먹을 수 없거든요. 해산물로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저녁인 것 같아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맛있겠다. Thank you. 와, 이거 지금 이게 생선이에요. 와, 향이 미쳤어. 와, 너무 맛있겠다, 이거. 진짜 크다. 이거 좀 봐. 우와. 대박. 살만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되거든요. 와. 아, 너무 담백하고. 와, 진짜 맛있는데. 한 가지 아쉬운 점은. 여기에 와사비 간장 찍어서 밥에 김 싸서 먹고 싶어요. 와, 역시 생선은 바다 생선이 맛있어요. 민물보다. 아니 이게 2만 원대면은 미쳤네. 또 여기도 이 왕따시만한 터키 빵 주셨습니다. 와, 슈림프 대박이야. Thank you. 와, 랍스터 나왔고. 푸딩님들, 이거 새우 크기 좀 보세요. 새우 진짜 크죠? 난리나. 역대급 새우구이. 우와. 우와. 일단 그냥 간이 너무 잘 돼서 많이 짜지 않고. 아니 이런 거 아부다비는 진짜 비싸거든요. 랍스터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, 랍스터 봐. 어? 대박. 랍스터 살마. 와. 우와, 역시 킹 랍스터. 여기 진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와서 먹고 싶은 맛이에요. 너무 맛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. 웃음밖에 안 나오는 맛. 그리고 올해 먹은 해산물 중에 여기가 넘버원. 아, 그리고 여기 제가 좀 일찍 온 편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밥 먹고 나갈 때 되니까 저녁 시간 돼가지고 사람도 꽉 찼어요. 그리고 원래 여기 그 예약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, 약간 내가 언제 이 가격으로 이런 호사를 누릴까. 10만 원 정도의 랍스터, 새우, 도미 이거를 이렇게 배 터지게 먹으면서 가족, 친구 누구든 데리고 와도 실패하지 않을 그런 식당인 것 같아서 오만의 무스카트에 놀러 오시면 무조건 한번 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 여기 대박인 게 지금 여기 디저트 집도 이 식당 거래요. 여기 진짜 이거 기업이네, 기업. 아니 이거 그 가게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는데 터키식 디저트인데 바클라바라고 이 안에 피스타치오가 가득 들어있고 겉에 페스츄리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 꿀에 절인 거거든요.
진짜 버터리하고, 아 근데 진짜 바삭하고 맛있다. 그리고 얘는 호두 들어있는 바클라바래요.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그래도 고소하고 맛있는데 약간 한 입 먹으면은 하루의 당 충전이 그냥 한 번.